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죠? Set eyes going to buy. 그렇죠. 여기에 is going to는 여기에 가다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죠. 그래서 by까지 살 예정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합쳐서 끄면 돼요? 아니요. 이거 듣고, 듣고. 네, 이쪽에 이것만 꺼야 아니면 이쪽이 뭐 다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 이제 여름 다가가죠. 네. 세라는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3를 살 계획이다. 세라? 언니가 이거 이렇게 샀어. 그다음에. 다음 녀석. I drink some water. 그래서 아이가 드링크한다. 무엇을? Some water를. 물을 좀 마신다. 이런 얘기죠. 거기 초딩들. 제 초딩. 우리 어디가 초딩? 아, 초딩 맞추나? 오케이. Drink. 마시다죠. 하다시고요. 오늘 하는 것은 다 하다시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he가 뭐 한다죠? he가 뭐 한다? 어디를? on this road를 뭐 하기 위하여? to get home 하기 위하여.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이 길을 뭐 한다? walks? walk? 이렇게? 오케이. he니까 walks 해야 될 것 같고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걸어간단 말이죠. he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 그러니까 저는 이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어디를? On this road. 집에 가기 위하여. Get home. He walks. 자, 지금 선생님 수업 중이라고! 왜 이렇게 떠들어! 방해하지 마. 여기 놀이터야. 나 수업 방해하는 거 제일 싫어해. 오케이, 그가 걸어갑니다. He walks. 어디를? On this road. 오케이, where? To get home.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걷다 walk. The baby. The baby was crying.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었었다. cry 하면 울다인데요. 하다에다가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에요. 여긴 우는 중인. 무슨 시로 바뀐 거죠? 어떤 시로 바뀐 거죠? 어떤 시를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읽겠습니다. 하다 시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건 be 동사인데 과거에 울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is의 과거형인 was를 쓰고 the baby was crying. 답에는 cry가 나와있지만 여기 형태는 crying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baby was crying. 됐습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I I get up. 오케이, 그래서 여기 get의 여러가지 뜻인데 여기 get의 뜻은 봤다란 뜻이죠. 저는 새 자전거를 봤습니다. 오케이, 뭐 때문에? 나의 생일로, 생일 선물이겠죠. 생일 선물로 new bike, 새 자전거를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I get 무엇을?
a new bike를 뭐 때문에 it's for my birthday. I get a new bike for my birthday. Okay. 다음 면허입니다. Okay. Leave the fall in the fall. 무슨 뜻이에요?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In the fall. 언제? 가을에. 그렇죠. Fall이 이와 같이 떨어지다 라는 하다식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그렇죠. 가을이라는 이름식도 되고 In the fall은 가을에 라는 뜻이고요. Leaves 단수형은 뭐예요? 단수형. 그렇죠. Leaf죠. 나뭇잎 leaf인데 푸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푸 소리를 불 소리로 바꾸는 다음에 yes를 붙이면 뭐뭐들 나뭇잎들이죠. Leaves fall in the fall. Leaves fall in the fall.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렇죠. Leaves가 뭐 한다? Fall 한다. 언제? 그렇죠. In the fall. 진빈이 왜 늦었어? 시간 체크를 잘못했다. 오케이.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Okay. Everyone은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shout 해야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게 답입니까? 내가 달릴 때? 오케이. 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 누구에게죠? 누구에게? 나에게 to run 뭐 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뛰라고 소리를 지른다. 냄. 어이구 빠르기도 빠르네.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소리 지릅니다. Everyone shouts at me. 뭐 하라고? To run. Everyone shouts at me to run.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Everyone이 뭐 한다? Shout 한다. 누구한테? At me. 나에게 뭐 하라고? To run. 그렇죠. To run. Everyone shouts at me to ru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오픈 더 door. 아, close the door or the wind will blow in. Close the door or the wind will blow in. 무슨 뜻이에요? 문을 닫아라. Or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들어올 것이다. blow 하면 blow 하면 뭐 하다? 불다. blow in이니까 안으로 불어 들어온다는 얘기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 좀 닫으세요.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람이 불어 들어올 거예요. the wind will blow in. close the door or the wind will blow in. 오케이. 그래서 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 그렇지 않으면 or 누가 the wind가 뭐 할 것이다. Will blow in. 같이 close the door. Or the wind will blow in. Okay, the wind will blow in.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 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Okay, the store. 안만 길어봤죠? 이시니까 sells 해야 되겠죠. Okay,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가게는 매일 판다. 매일 판다. Everything이 매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판다. 그렇죠.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러니까 그 가게에 모든 것을 다 팔아. 이것저것 다 있어라는 뜻이죠. 그 가게에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팔아요. The store sells everything. The store sells everything. 오케이. 그 가게가 팝니다.
The store. The store sells 무엇을? Everything. The store sells everything.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팔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맞아요. Eat lunch together. 무슨 뜻이에요? 점심을 같이 점심 먹자. 그렇죠. Let's는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먹자. Let's eat lunch together. Together의 뜻은 함께죠. 그렇습니까? 우리 점심 함께 먹자. Let's는 같이 하자고 제안할 때 쓰는 거였죠. 뭐였더라? Let's eat lunch toge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fun to dance to music.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재미있어요. It is fun.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 Okay. Dance to music은 음악에 맞춰서 춤추다 라는 하다시험인데요.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하 그렇죠. 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이 재밌다. It is fun to dance to music. 뭐라고요? Dance to music. Fun to dance to music. 집에서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까? 집에서 다들 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합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안 해요? 해야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이 음악 맞춰 춤을 춘다고요? 예. 집에서 다 하는 거 아니야? 안 해요. 안 합니까? 한 적은 없어요. 깜짝이야. 네, 선생님 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저녁 먹고 나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 차이다.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It's fun. 뭐 하는 건? To dance to music. It's fun to dance to music. 됐습니까? 이제부터 같이 하라고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대표를 내려오는 문화가 있잖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해봐야지. 사실 안 해봤고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응? We will make s. 제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아, make. 그니까 우리는 만들 거예요. We will make 무엇을? Echo bags. We will make echo bags. 그니까 echo bag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준비해 보자.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새들이 날아다녀요. Birds fly. 공중에서. In the air. Birds fly in the air. 뭐라고요? Birds fly in the air.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Birds fly in the air. 그렇죠. Birds가 fly 한다. In the air. 공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게 됐어. 뭐, 이 정도 확인하면 된 것 같고, she plays the violin 이 거구나.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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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보자. Mangoes and papayas is a iron. 오케이 okay,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Very good. Mangoes and papayas are tropical fruits. Mangoes and papayas are tropical fruits. 이렇게 얘기하죠. Mangoes and papayas. Mangoes and papayas are tropical fruits. 오케이 okay, 다음에 계속해서. 더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있어요? 어, like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어, 이걸 안 써놨네. 됐습니까?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오케이. 여기서 바로 수정이 되나?
옛날에는 됐는데 또 얘들이 바꿔놨네. 맞아요, 없었네. 오케이, 그래서 they come from hot countries. They come from hot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Like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They come from hot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They equals mangoes and papayas. Mangoes and papayas come from hot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They come from hot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They equals mangoes and papayas. Okay. 아 참, 승빈도 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As they are hot countries. They come from hot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They equals mangoes and papayas. 너무 현대에 나가면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 아 예, 난. 그럼 그래서. But now Korean farmers they can grow. 맞지 않아요? 딱 봐도 틀린 것 같죠. 그래서 뭐? Okay, Korean farmers. 됐습니까? But, 자, 승빈아 잘 봐. But now지. But now. 그 다음에 이게 day고요. 됐습니까? day를 풀면 Korean farmers. 그러면 누가지? 누가 Korean farmers가? 그 다음에 하다시 붙을 차례죠. 얘를 왜 먼저 얘기합니까? 어, 이거 한 다음에 누가 뭐 한다잖아. 아이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Korean farmers. 이건 뭐야? Can grow. 그 다음에 이건 뭐야? Then, okay. 그래서 but now, Korean farmers can grow them. Farmers can grow them. But now, Korean farmers can grow them. But now, Korean farmers can grow them. 뭐라고요? But now, Korean farmers can grow them. But now, Korean farmers can grow them. Okay, them equals mangoes and papayas. Mangoes and papayas. But now Korean farmers can grow them. Them equals mangoes and papayas. Okay, 계속해서 예. 맞아요? 뭔데요? How is this possible? How is this possible? How is this possible? This equals Korean farmers can grow them. 뭐 내주었어요, this는? Korean farmers can grow them. 네, 좋았죠. 그렇습니까? 한국 농부들이 그것들을 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How can this possible? How is this possible? How is this possible? This equals Korean farmers can grow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맞아요. 뭐라 그러는데? Okay, 자, 그래서 또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죠. 승빈아, 집에서. 뭔가 집에서, 아예 학원에서 좀 더 하다 가야 되겠는데? Okay, 집에서 제대로 안 해오는 거. 예. 선생님이 오늘 했는 것도 또 클래스 카드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 제발 좀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it. 그쵸?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따뜻한가요?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이 충분히 따뜻하다. It is warm enough. 그것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It is warm enough.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것은 충분히 따뜻합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따뜻한가요? 라고 묻는 말이죠. 예. 그러면 얘가 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따뜻한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예요? Is it warm enough?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 The Korean climate.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승빈?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냐고. Is
Is the Korean climate warm enough? 뭐라고요? 아니 아니 말고 뭐라고요? 오케이 승빈아 너 이대로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어. 응? 지금 뭐야 5학년 때보다 지금 더 못하고 있어. 어? 뭐라고요? 오케이 맞아요? 들리긴 들렸나요? 뭐래요? 그렇죠. 뭐라고요? 어? 잠시만요. 어, 현준아.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되긴 되는데, 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Is the Korean climate warm enough? 뭐라고요? Yes, it is.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거였죠. Is it? 간단하게 얘기하면 Is it warm enough? Is it warm enough? 그것은 충분히 따뜻한가요? 묻는 말이니까 안 묻는 말은 It is warm enough이고 묻는 말은 Is it warm enough이고 이 자리에다가 The Korean climate 넣으면 되니까 Is the Korean climate warm enough? 라고 묻는 문장이라고요. Is the Korean climate warm enough? Yes, it is warm enough. It equals the Korean climate. 그래서 it이 the Korean climate 되셔갖고 is 뒤에는 warm enough 생각해서 yes, it is warm enough. Yes, Korean climate is warm enough. 충분히 따뜻하다. 뭐 할 만큼 충분히 따뜻하다? To grow mangoes and papayas 할 만큼. 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늘 말하기 테스트 치는 거 다 알고 있었죠? 어? 네, 승빈. 뭐라고요? 그래서 지민이하고 승빈이는 뭘 더 할래? 어? 네. 응? 뭘 더 할래? 응? 열 번씩 쓰기 뭐 이런 거 할까 이제부터? 말하기 테스트에서 이렇게 빌빌거리면 어? 콜? 지민 콜? 열 번 쓰기 콜? 어? 열 번 쓰기 콜? 싫어? 걸리질 마. 한두 무장이면 모르겠는데 뭐 할 때마다 다 버버버버거리고 있어. 응? 놀러 오냐? 해봤자 의미 없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 빼고 니네 주민은 내일 쓰기 시험에서 어? 틀린 문장 10번 쓰기야. 알겠어? 응? 그대로 3번 쓰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쉼표 뭐 이런 거 빈칸 여기 있는 거 관로 안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볼 거야 철저하게. 알겠습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좀 더 할까요? 응? 말하기 테스트 좀 더 해요? 준비됐어요?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왜? The earth is getting warmer. Why? The earth is getting warmer. 뭐라고요?
오케이, 뭐 하나 빠뜨렸고요. 뭐라고요? 똑같이 하나 빠뜨렸고요. Why? The earth is getting warmer. Why? The earth is getting warmer. 뭐라고요? 뭐라고요? 게팅 앞에 비동사 필요하지 않을까요? The earth is getting warmer. 점점 더 따뜻해지는 중이다. The earth is getting warmer. The earth is getting warmer. Why? The earth is getting warmer. 오케이, 계속해서. 네, 맞아요? 맞아?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들려!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어, of course. Of course. Sure. Yes. The Korean climate is also getting warmer. 또는 the Korean climate is getting warmer. is 왜 자꾸 팔아먹어요? The Korean climate is getting warmer too. The Korean climate is getting warmer too. Of course, the Korean climate is getting warmer too. Of course, the Korean climate is getting warmer too. Of course, the Korean climate is getting warmer too. 이거죠. 뭐라고요? 오케이,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Of course, the Korean climate is getting warmer, too.' 'Of course, the Korean climate is getting warmer, too.' 오케이, 여기 계속. 오케이. 몇 분 연습했어? 응? 몇 분 연습했어? 응? 모르겠다. 몇 분 연습했어? 응? 열내봤자 뭐하는 거? 열낸다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So now tropical fruits can grow well in Korea too. So now tropical fruits can grow well in Korea too. So now tropical fruits can grow well in Korea too. So now tropical fruits can grow well in Korea too. 이래서 어 누가 tropical fruits가 뭐한다? Can grow well. Can grow well. Can grow well in Korea. Well에 대한 대답 in Korea too. Now, tropical fruits can grow well in Korea. 뭐라고요?
tropical fruits can grow well in Korea too. So now tropical fruits can grow well in Korea too. 뭐라고요? So now tropical fruits can grow well in Korea too. 뭐라고요? 코리아니 아니고 코리아. So now tropical fruits can grow well in Korea too. 오케이. 그래서 네, 쓰기 시험 그리고 추가적으로 숙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공부해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케이. 자, 먼저 independent reading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민이 먼저. 오케이, 계속해서. 예. 오케이, 계속해서 진.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 오케이, 잘 들리겠습니다. 다같이 Do you feel unhappy with your new clothes? Do you feel unhappy with your new clothes? Do they not good look on? Do they not look good on you? Do they not look good on you? Social media can help you. Social media can help you. How? Some stores have a special mirror in their fitting room. Some stores have a special mirror in their fitting room. When you stand in front of the mirror, when you stand in front of the mirror sends your picture to your friend's cell phones. The mirror sends your picture to your friend's cell phones. So they can tell you. So they can tell you their opinions before you buy anything. Before you buy anything. Okay, 문제 풀어봅니다. 1번, 2번. 다 풀었습니까? 네. Do you feel unhappy with your new clothes? Do they not look good on you? Social media can help you. How? Some stores have a special mirror in their fitting room. When you stand in front of the mirror sends your picture to your friend's cell phones. So they can tell you their opinions before you buy anything. 지인이네 집에 있는 건가? 그거 없어. 옷 가게 하시잖아.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있어? 와, 재밌겠다. 롯데마트에 가면 지인이네. 아, 마지막. 응?
자, 나 풀어봤나요? 오케이. 풀어봤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빨간색 돼 있는 거, 뭐 요것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unhappy with 이라는 거, 또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unhappy with. 여기에 with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unhappy with.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Today not look good on you. 그 다음에 빨간색 돼 있는 look good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ocial media. 여러분들 많이 하는 social media는 뭐가 있나요? 지민이는 뭐 해, social media? 다른 거 없어? 인스타? 트위치? 틱톡? 소셜미디어 뭐합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가끔 하고 가끔 한다. 페이스북은 이제는 안 한다. 틱톡을 조금 하고 막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수도 있고.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 용도가 그거잖아. 틱톡. 복도에서 뛰어다니면서 찍는 거잖아. 아니야? 복도에 춤추고 막. 또 뭐 하는 거 있나요? 없습니까? 네. 뭐 그냥 어떤 유명한 할아버지가 소셜미디어는 인생의 낭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소셜미디어 열심히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뭐 합니다. 네, 소셜미디어가 뭔지 얘기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ome stores have a special mirror in their fitting room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you stand in front of a mirror, the mirror sends your picture to your friend's cell phone. 저는 when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렇죠? when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when의 뜻을 세 가지 배우는데요. 이 when은 몇 번째로 배운 when의 뜻인가 이런 얘기고요. in front of는 아시죠? In front of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네. 교기에 현호 네 이름 써있는 거 있어. 그거 오제라고 써라 선생님이. 오제가 뭔지는 알죠 이제? 그 다음에 시험지도 있어. 시험지도 있어. 구미중 이렇게 써있지. 도성중 구미중.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irror sends your picture to your friend's cell phones. 그 다음에 so. so에 대한 얘기.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오는지 이제는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인아, feel unhappy는 왜 빨간색 글씨로 돼 있니? 뭐 아무 때나 얘기해 보세요. feel unhappy는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죠? 그렇죠? feel unhappy. feel unhappy의 뜻은 그럼 뭐다? 불행하게 느끼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do you feel unhappy? 했으니까 너는 unhappy한 상태를 느끼니? 그 다음에 승빈아, unhappy with은 무슨 뜻일까? unhappy with. 네 마음속에 do you feel unhappy with your new clothes가 무슨 뜻인지 대충 생각이 들잖아. 그럼 그 속에 있는 unhappy with이 뭔 뜻이겠어? 어? 풀어보다? do you feel 안 좋은 기분을 이제 막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지, 그쵸? 또, 지민이가 생각할 때, unhappy with은 뭔 뜻인 것 같아? 'Do you feel unhappy with your new clothes?' 뭐뭐랑 함께, 우리 같이 막, 이렇게 막 불행하고 막 느끼면서 술 먹고 막, 막 이런 거. 자, 그래서 unhappy with의 뜻은 뭐뭐에 불만족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뭐뭐에 불만족을 가지는, 뭐뭐에 행복해하지, 뭐뭐에 만족하지 않는 이란 뜻이겠죠.
unhappy with 하면 뭐뭐에 불만하는, 뭐뭐에 행복하지 않은, 뭐뭐에 만족하지 못한. 그냥 뭐뭐,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샀는데 만족했어. 그렇죠? 그럼 만족하면 뭐겠어? 그렇죠? happy with이겠죠. 그럼 with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뭐뭐에 만족하는 happy with, 뭐뭐에 불만족하는 unhappy with. 됐습니까? happy with 하면 다시 사러 가겠죠. 그렇죠? unhappy with 하면 뭐 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they not look good on you? 에서 day에 대한 얘기. 아, 지민이 할 차이구나. day에 대한 얘기. 나? 그렇죠. day는 뭐 대신 왔다? Your new clothes 대신 왔죠. Your new clothes. Do your new clothes not good look on you? 맞죠. Do your new clothes not look good on you? 아우 시끄럽게 되네. 닥치고 있어요 지금. 수업하는데 방향을 제일 싫어한다고. 됐습니까? Do your new clothes not look good on you?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소셜은 뭔 뜻이에요? 소셜. 그렇죠. 사회적인 이런 뜻이죠. 사회적인, 친교적인, 사교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위는. 그 다음 미디어는 뭐예요? 미디어. 와우. 매체가 뭔데? 액체 같은 거? 어플 같은 걸 뭐 미디어라고 한다? 아, 미디어는 매체라고 하는데, 매체의 뜻은, 중계자? 이런 뜻. 연결해주는 거. 이런 걸 보고 미디어라 합니다. 그니까, 연결시켜주는 이런 걸 보고, 미디어, 뭐, 뉴스 미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예. 잘 돼갑니까? 예, 그 다음에 how 뒤에 뭐가 생겼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Some stores have a special mirror in their fitting room. When you stand in front of the mirror sends your picture to your friend's cell phones. 그래서 승빈이 when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저 묻는 말이죠. 언제 you stand in front of the mirror?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뭐가 그래요? 오케이. Okay, when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hen you stand in front. 그러니까 네가 지민이가 이 대충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정확하게는 해석 못해도 뭔 얘기인지 알겠잖아. 응? When you stand in front of mirror, the mirror sends your picture to your friend's cell phones가 그런 뜻이니까 여기 when의 뜻은 뭐겠어요? 어디다. 그렇죠. When이 어디가 될 일은 없고요. Where고요. 아무 생각 없다. 모르겠다. 자. When do you go 하고 When do you go to school 하고 이 설명하겠죠. When do you go to school 할 때 when과 when you go to school 할 때 when은 서로 다르죠. 그렇잖아. 그렇죠. 왜 승빈아 When do you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오케이. 지민이 생각할 때 when do you go to school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너 학교 언제 가니? 언제? when? 언제죠? 여기 when은 언제 do you go? 너는 가니? 어디에? 학교에? 너 학교 언제 가냐고 묻는 거죠. when do you go to school? 그 다음에 when you go to school은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었어요? 알았어. 그러면 정확하게 다섯 번째로 가르쳐 줄게. 됐습니까? 네, 원래 다섯 번째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모르면 딱밤인데 특별히 가르쳐 줍니다. 왜 첫 번째 뜻 뭐? 언제? 두 번째 뜻은 뭐? 뭐뭐 할 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when, when do you go to school 할 때 when은 왜 언제란 뜻이 됐을까? when의 뜻이 왜 언제란 뜻이 됐을까? do you go가 무슨 문이니까? 의문문이니까
Do you go가 너는 간다야, 너는 가니야. 그럼 왜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언제가 될 수밖에 없어. 뒤에 묻는 말이 왔으니까. When do you go? 너 언제 가니? 여기에 밑에 When you go to school 할 때 you go는 묻지 않는 말이고 When이 없고 you go to school 하면 뭔 뜻이에요? You go to school. 넌 학교 간다죠? 그렇죠? 이것만 When 빼면 네가 학교 간다죠? 묻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뭐뭐 할 때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When you stand in front of mirror 할 때 When you stand가 뭔 뜻이겠어요? When you stand. 네가 서 있을 때죠. 네가 서 있을 때. When you stand. 너는 서 있다는 묻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When you stand는 네가 서 있을 때죠. 네가 서 있을 때. When의 뜻은 뭐뭐 할 때란 뜻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in front of는 뭐 뜻이고 뭐뭐 앞에 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behind 뭐뭐 뒤에 in front of the mirror behind the mirro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진 so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so에 대해서. 그렇죠. 뜻을 알고 있다. 그래서다. 또 그게 답입니까? 또 so 그래서 말고 또 그렇죠.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벌써 다 했어? 와우 초고속이네. 지금은 땜에서 카페 노동이 시켰다. 나는 안 시켰지? 네. 그러실 거야. 나는 안 시켰지?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온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so죠. 그 다음에 데이는 지민이한테 시키면 잘할 것 같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승민이한테 시켜보자. 데이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어. 어? 그렇죠. Your friends 대신 맞죠. Your friends. Your friends can tell you their opinions before you buy anything. 그래서 your friends 대신 맞죠. 됐습니까? 지민 생각도 같았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feel unhappy? 라고 하고 있죠. Do you feel unhappy? 너는 불만족을 느끼냐? 이 말이죠. Do you feel unhappy with your new clothes? 뭐에 대해서? 너의 새 옷에 대해서 이 말이죠. 넌 새 옷을 가지고서 불행하니? 이 말이죠. 영어스럽게 하면 너는 너의 새 옷을 가지고서 불행하니? 이란 말은 이 물건에 대해서 불만족한 기분이 드냐? 라고 묻는 거죠. 새 옷 산 게 불만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그쵸? 너의 새 옷이 마음에 들지 않니? Do you feel unhappy with your new cloth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they not look good on you? 자, look good on you가 뭐였어? Look good on you. 그쵸? 네가 입었을 때 잘 어울린다였죠? 이게 너한테 잘 어울린다. Look good on you. 근데 Do they not look good on you니까 Do your new clothes not look good on you? 그래서 뭐? 새 옷이 어떻지 않니? 너에게 잘 어울리지 않니?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냐? 불만족이니?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답니까? Social media can help you. 소셜 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를 도와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 방법이 궁금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에 당연히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How? 이 자리에 빈칸에 놓고 여기 뭐 들어가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How죠. 왜? 방법이 궁금하니까. 그쵸? 어떻게 도와주는데요?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어떻게 도와주는지 묻고 끝내면 안 되겠죠? 책인데. 그쵸? 지가 물어보고 대답해줘야죠. 이 뒤에 나온 이야기는 뭐가 이어질 거다? 그렇죠. 소셜 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옷 사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지금부터 나온단 말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누가 뭐 한답니까? Some stores가 have 한대죠. 그렇죠. 어떤 가게들이 갖고 있답니다. 뭘 갖고 있답니까? 그렇죠. 스페셜 미러를, 특별한 거울을 갖고 있대요.
어디에? In their fitting room. 그렇죠. 옷 갈아입어보는 방 안에 특별한 거울이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n you stand,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서 있을 때 어디에? In front of the mirror. 그 거울 앞에 서 있게 되면 the mirror가 뭐 한대요? Sends 한대죠. 보낸대죠. 그렇죠. 뭘 보낸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진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친구들의 휴대전화로 보내준대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막 유출되면 어떡하지? 해킹돼가지고. 해킹 안 되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팬티만 막 입고 있는데 막 전송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막 페이스북에 막 승빈이 빤스만 입고 있는 거 막 돌아다니다 막 이러면 큰일 나겠죠. 해킹되면 절대로 안 되게 자기가 누르 버튼을 누를 때만 보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빤스만 막 입고 있는데 막 사진 막 됐습니까? 큰일 나겠네요. 뭐 어쨌든 됐습니까? 예, 보낸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전화기로 뭐 그게 뭐 틱톡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겠죠? 트위터로 보내려면 트위터로 보내고 페이스북 그래서 친구들이 막 좀 싫어요 막 누른단 말이죠. 그러면 에이씨 안 사 말이고 좋아요 막 누르면 아 이건 사도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예, 보낸다 써.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내서 그래서 your friends can tell you 너의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할 수 있답니까? 그렇죠. 그들의 의견을 말해줄 수 있대죠. befor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before you buy anything 네가 뭔가 사기 전에 의견을 보고 뭐 좋아요 싫어요 웃겨요 뭐 그렇죠? 막 눈물 막 흘리고 있고 제발 그러지 마 말이면서 막 하하하 웃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스페셜 미러가 고객을 도와주는 방식은 뭐예요? 친구들에게 그렇죠. 친구들에게 보내주죠. 뭐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이 뭔 뜻이야? A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A way of thinking. 방법을 알려준 방법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답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은 답. 답이 뭐냐고? 아니 답을 찾고 있는. 할 생각이 없고요. 애를 썼는데 몰랐다. 자, a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의 뜻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이게 뭐죠?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괜찮아, 쓸만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알겠습니다. 뭔가요? opinion. 어피니언. 어피니언 뜻이 뭐예요? 의견. 내가 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얘에 대한 의견이 좋으면 니들한테 이거 괜찮아 사도 돼. 근데 안 팔아 요새 단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의견. 지민이랑 하나도 안 똑같이 생겼는데 귀엽고 귀엽다. 폭신폭신하고 안에 여기에 원피 같은 거 들어있으면 안에 다 시커매지겠지. 연필을 잘 보호할 수 있겠어. 이거 추천. 이 제품 추천. 이 제품에 대한 나의 뭐? 의견이죠. 의견. 그렇습니까? 지민이가 요새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매일 시험 쳐가지고 지민이는 10번씩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민이에 대한 의견. 지민이가 추천이 참 무난하게 생각 좀 하고 시험 치고 말하기 테스트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자꾸 너 놀기 못하고 공부하냐? 너 말하기 시키면 진짜 티 익스프레스 태워놓고 시킬 것 같아. 혼자 혹시 재밌죠.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뛰어야죠. 딱 개장하면 그렇죠. 10시에 딱 가서 기다리다가 놀이공 그렇지. 일단 글로 가야 돼. 제일 멀리 있으면 그렇지. 근데 그 빨리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자유여권을 끊고 거기까지 가면은 거기까지 가는 그거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늘 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케이블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있거든. 그거 딱
자유여권 사야지 일단은 에브랜드 가는데 자유여권 사야지. 에브랜드 가면 티익스프레스 있잖아. 아 갔다 왔어? 아 갈래 지금 두근두근 계획 다 세워놨고 언제 가요? 10월달에 가요. 아 근데 몸이 안 가? 시험에 10월달에 가고 10월달에 가고 10월달에 가고 오케이 하여튼 그거 타면 빨리 가요. 2, 3일 그냥 빨리 그거 봐줘라. 하스레이트.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냐면 일단 요거 두 개는 숙제죠? 뭐? 이쪽에 두 개 준비 숙제 새로운 거. 아 뭔가 뭐 해야 돼요? 그거? 수미 시험 준비. 내일이요? 예. 이거 그 다음에 예 수미 시험 준비. 사실 동상은 잘 짜야 돼요. 동상은 안 치잖아요. 동상은 두 번째 시험 써야죠. 그럼 내일도 친다고요? 예. 이거 한 번 쳤죠? 네. 한번 내일 위에 거 네 개 치는 거예요? 네 위에 거 네 개. 진짜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